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주얼리 보니와 드레이크. 와, 주얼리 보니와 드레이크를 놓으면은 내가 봤을 땐 드레이크가 더 센데. 드레이크 그냥 공룡을 빡 변하면 아무도 못 말리죠. 자, 드레이크 아닐까? 그죠? 드레이크죠. 자, 보아 행콕과 콩. 검은 콩. 콩밥. 콩 먹어 콩 비타민 지송. 그래도 해군 정군의 총수인데 콩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콩 먹어 콩 비타민. 자, 콩. 행콩. 오, 미호크와 모몬가. 미호크한테 죽죠. 아, 이제 조금 제대로 된 놈이 나온다. 야, 비스타와 사카즈키. 야, 비스타가 사실은 뭔가 이제 미호크와 견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검사가 비스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 그래도 그죠. 사실은 아카이누가 맞아. 자, 아카이누. 자, 그리고 프랑키 대 드래곤 장난치냐? 프랑키 반토막 나요, 여러분. 드래곤한테 까불면 그냥 프랑키 반토막 납니다. 자, 몽키 D 드래곤, G 드래곤, 몽키 D 드래곤. 자, 에드워드 뉴게이트, 돈키호테 도플라밍고. 그냥 돈키호테 도플라밍고 따위가 에드워드 뉴게이트한테 까불면은 요 안경이 그냥 다 박살나죠. 네. 그냥 요 안경, 빨간 안경 벗겨지고 박살나고, 지하까지 그냥 때려박히죠. 자, 에드워드 뉴게이트. 야, 이거 진짜 이제 제대로 좀 나온다. 아, 흰수염 간지요. 자, 빈스모크 상디 대 페로나. 오. 페로나가 귀엽긴 해요, 사실. 자, 페로나가 귀엽긴 한데, 아, 페로나가 귀엽긴 한데 말이지. 아, 여러분, 빈스모크 상대예요. 그냥 상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소바 마스크까지 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럼 상대가 디아블 잠보로 페로나 뒤통수 빡 때리면 페로나가 그냥 해롱해롱 되는 거죠. 그냥 자, 상대. 오, 맞다! 여자 못 때리네, 상대가. 아, 페로나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런. 오, 시라오시와 츠루. 자, 츠루는 사람을 빨래로 만들죠. 자. 츠루님한테는 사람을 빨래로 만들기 때문에 세탁기가 필요 없습니다. 자, 시라오시죠. 시라오시한테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시라오시가 각성하면 죽어요. 자, 빈스모크 상디. 자, 시라오시한테 각성하면 죽죠. 자, 시라오시. 오. 얘들아, 진짜다. 이거 진짜다, 이거 진짜. 아카이누 대 드래곤. 야, 이거 아카이누랑 드래곤이 싸우면 진짜 누가 이기냐? 와, 야, 이거 진짜 리얼이다. 와, 이게 진짜 리얼인데? 횡리얼인데, 이게? 아카이누냐, 드래곤이냐. 몽키디 드래곤이냐, 아카이누냐. 드래곤이, 아. 와, 왜냐면 지금 아카이누를 지금 해군 원수로 생각해야 돼. 해군 원수와 혁명군 이제 혁명군 원수의 이제 대결이란 말이지. 아, 드래곤의 능력은 날씨 조정이다. 드래곤이다. 아카이누는 마그마다. 와, 이거 어렵다. 와, 이거 진짜 어떡하냐? 굉장히 어려운데? 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에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려요. 자, 드래곤, 용조권, 드래곤이 이길 것 같다. 드래곤이 이길 것 같다. 드래곤이 이긴다. 드래곤이 이긴다는 얘기가 더 많아서, 그래도, 루피 아빠잖아요. 요 M자 탈모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몽키 D 드래곤을 고르겠습니다. 자, 주라클 미호크와 에드워드 뉴 게이트. 자, 미호크도 그냥, 흰수염한테 박살나요, 이거. 이거 진짜, 미호크도 이거 흰수염한테 진짜 박살나요. 흰수염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자, 흰수염, 에드워드 뉴게이트. 이름 너무 멋있지 않니? 에드워드 뉴게이트. 자, 콩과 드레이크. 자, 드레이크 여러분 해군 첩자예요. 해군 첩자.
드레이크 같은 경우는 해적이 아닙니다. 해군 첩자예요. 자, 요거는 콩이죠, 콩. 콩도 싸우는 거 하면 꼭 보고 싶다. 그쵸? 자, 시라오시와 드래곤. 자, 그지. 그래도 드래곤이지. 왜냐면 시라오시가 고대병기 어떻게 했는지 사실 안 나왔잖아요. 자, 일단 드래곤으로 가겠습니다. 자, 에드워드 뉴게이트와 콩. 콩콩. 예승이 콩 먹어, 콩 비타민. 비타민 풍부 콩. 지성띠. 자, 에드워드 뉴게이트와 콩이라. 이 콩이 사실은 싸우는 게 나왔으면은. 잘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그래도 전투력을 충분히 감상했던 자 에드워드 뉴게이트 에드워드 뉴게이트 와야 이거 대박이다 야 이거 드래곤이냐 흰수염이냐 야 씨, 나는 흰수염 전성기 놓고 보자 전성기 놓고 나는 흰수염 야 이렇게 생각해보자 혁명군이냐 흰수염 해적단이냐? 야, 혁명군이냐? 흰수염 해적단이냐? 자, 일단은 혁명군 전력 한번 봅시다. 자, 혁명군 전력은 드래곤, 드래곤 밑에 사보, 코알라, 핵, 카라스, 그리고 이상한 똑똑한 다람쥐, 그리고 그 여자인데 그막 엄청 파이팅 막 이렇게 해주는 혁명하는 그런 있고, 그리고 돼지. 근데 흰수염 해적단은 마르코 근데 에이스 있다고 하죠. 자, 마르코 에이스 비스타 다이아몬드 조즈 아 혁명군 맞아 이완 코브도 있다. 아 그러네 혁명군 아직 약하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혁명군이 굉장히 약하네. 이게 쿠마도 있네. 자 쿠마도 있어. 흰수염 베레탄 간호사가 이길 듯. 1대1인가요? 그러니까 아, 생각보다 혁명군 전력이 약해. 왜냐면 사보가 사실은 혁명군 참모총장인데 마르코 이상의 전력이 나와야 정상이야. 안 그러냐? 그지 흰수염이 살아있을 땐 전설이라고. 드래곤 사보만 해도 그만큼 강하니 갭 차이가 적을 듯. 흰수염 해적단에는 오뎅이 있었잖아요. 자, 김우진 흰, 천서진 흰, 흰수염. 저는, 여러분, 아, 나는, 아. 야, 너네들 그러면 전성기 흰수염하고 전성기 검은수염이 붙으면 누가 이긴다고 생각해? 나는 드래곤이 검은수염을 잡을 것 같거든. 나는 드레이크, 와, 나는 드래곤이 검은수염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 와. 흰수염, 흰수염. 저 드래곤. 아, 이 드래곤 세력은 근데 무시할 수가 없어. 에드워드 뉴게이트. DA1 쪽이 아니네. 몽키 D 드래곤. 와, 검수가 드래곤 잡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고? 흰수염 그냥 1대1로 싸면 검수 이김. 아, 맞아. 그것도 맞는 말. 시로이게. 시로이게. 드래곤, 흰수염. 자, 여러분. 자, 마지막 결승 투표를 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줘서 하비 채널 대토론 현장에 여러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 선택은 바로, 제 선택은 바로, 에드워드 뉴 게이트입니다. 자, 흰수염을 리오도 쓸수 있어요. 자, 거프랑 로저 시키는, 거프랑 로저랑 시키는 동급임. 이놈을 시키. 뭐, 재미없네. 잠깐만, 랭킹 한번 볼까요? 흰수염이 몇 위에 있는지. 자, 흰수염이 그래도 3위에 있네. 당연히 카이도우보다는 흰수염이지. 티츠가 7위에 있네. 루피보다도 안 되게 나와 있네.
그러네.